한 마리의 여우가 포도밭 주위를 돌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다. 그러나 울타리 때문에 도저히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. 그래서 여우는 국립 끝에 사흘을 굶어 몸을 마르게 한 뒤에 가까스로 울타리 틈 사이로 들어가는 데 성공하였다. 포도밭 안에 들어간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실컷 따먹고 다시 포도밭에서 나려고 하니 배가 불러 몸이 빠져나오지 않았다. 그래서 여우는 할 수 없이 다시 사흘 동안 굶어서 몸을 마르게 한 후에야 겨우 빠져 나올 수 있었다. 이때 여우가 배가 고프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매 한 가지군 하고 말했다. 인생도 이와 같아서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죽을 때 역시 빈손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다.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 가족과 명성과 선행에 세 가지를 남기게 되는데 선행 이외의 것은 가히 대단한 것이 못 된다. 오늘의 교훈. 저의 생각에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빈손으로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인생이 살고 있는데 막 욕심내서 더 가지고 욕심내고 이렇게 하면 죽을 때 그냥 이거는 다 버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서로 나눠 가지면서 욕심 없이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래? 남는 건 뭐가 있을까? 죽어서도 남는 거? 는 천국? 하느님? 우린 천국 약속 받았으니까 감사한데 죽어서도 하나님이 잘했다고 기억해 주실 거, 칭찬해 주실 거 남겠다. 화이팅! 화이팅! 안녕!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